먼저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리고요. 그 토큰포스트가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선구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Yeah, I think it's important. We live in a decentralized world. The more time goes by, the more decentralized we become. That specialized in blockchain also voting for me really means a lot. So I'm very humbled and touched. It was a very big surprise, but I'm super happy to be here. 네, DPA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는 대중이 참여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. 그런 점에서 첫 회에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산업이 좀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기로 내년에는 더 뭐 활발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블록체인은 특성상 산업과 아주 다양한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그 첫 번째 가장 연관성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쪽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핀테크. 저희가 2020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을 내놓는 곳이 아마 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DPA라는 게 블록체인에 맞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상식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많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.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그 블록체인 DPA 행사 또 시상식을 가진다는 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자리에 오게 된 걸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토큰포스트가 이런 DPA 행사를 조직하여서 전 세계로 이 블록체인 산업계의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